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무 주식 마사지면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악재가 계속 겹쳐지고,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있죠. 지금 이미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를 이제 하락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차트는 관심 있으신 분만 들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다지 크게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뭐, 미신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락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점에 수렴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하단 지지선 뚫어버리면 크게 망가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형적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지지선 이렇게 두번 버텨준 다음에 정확히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더안 좋은 소식은 수급 측면에서 내일부터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근데 여러분, 주가 하락이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게다가 이 핵심이 2차 전지를 먹는 산업인데, 주가 하락을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고통이겠죠. 그러나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차기 아직 안 들어오고 추후에 살 사람들에게는 환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한 주를 사더라도 좀더싼 가격에 살수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이렇게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수급 측면을 강조 드리는 이유가 뭘까? 지금 IPO 하면서 15일 보호 예수 건대도 있고, 1개월 보호 예수 건대도 있고, 3개월 보호 예수 건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량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뭐 15일 건대가 한 3, 5천주, 뭐 전혀 의미 없죠. 1개월이 175만 주죠. 크긴 한데 3개월도 100 90만 주, 거의 의미 없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6개월 확약이 풀릴 때가 왔다. 이 물량이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1000만 주입니다. 1000만 주 여러분. 비중도 가장 높아요. 당연하겠지만 42.6%가 이제 풀릴 예정이고요. 1000만 주 곱하기 40만 원 하면은 4조 원 어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관 물량일 뿐이고요. 기관이 물량 일부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LG화학이 지금 한 80% 정도 대주주로서 물량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의무보호가 풀립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최대 주주가 LG화학인데요. 뭐 다들 아시죠? 1억 9,100만 주 정도 갖고 있어요. 지분율이 한 80% 정도 되고, 이게 상장 후 매도 제한 기간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내일 당장 기관 보호에서 풀리죠. 그리고 LG화학도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예수 천만 주는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돼버렸죠. 빙산 일각일 뿐이 돼버렸고, 오히려 지금 더 큰 문제는 LG화학이 보유한 지금 1억 9천만 주, 2억 주, 2억 주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한 40만 원 곱하면은 76조 원어치거든요. 기관 보호예수 물량 4조 원은 뭐 우습죠, 여러분. 그러면 LG화학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지배하는데, 지금까지 80%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나머지 30%나 혹은 50%만 갖고 있어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배하는데 아무 장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LG 화학 입장에서는 지분, 필요 없는 지분 이제 갖다 팔고 그 돈을 LG 화학에 꽂으면은 LG 화학이 그 돈으로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0%나 30% 이 정도만 남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팔진 않고 일단 50%만 남길 것으로 본다. 50% 남긴다고 하면은 지금 31% 팔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현재 시세로 하면은 한 36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만약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30% 정도 남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아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대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 해가지고 한 30% 정도 남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30%만 남길 것인데, 지금 현재 시세대로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50% 팔면 52조 원어치 팔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 지금 이게 더 크죠, 여러분. 오히려 보호예수는 작은 소식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제가 보호예수 이때까지 15일 풀렸고 1개월 풀렸고 3개월 풀렸다고 했는데, 이때 물량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이때마다 시장에 충격이 굉장히 크게 가해질 수 있어요. 이게 4월 26일자 신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6일이면 3개월치가 풀렸다 이 말이 되겠죠. 3개월치면 한 190만 주 뭐 그 정도 아주 초폭 풀렸습니다만은, 그 우려 때문에 무려 4%가 하루에 만에 폭락을 해버렸어요. 만약 이 법칙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때 이번에 천만 주나 풀려버리는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당연한 말이겠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5일, 1개월, 3개월 보호예수 풀릴 때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기억이 났을 거예요. 급락했습니다. 이번 보호예수 물량 역대급이고, 기존에 보호예수 풀렸던 물량의 최소 2배에서 많게는 한 5배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린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보호예수가 아닌 LG화학의 의무보유 물량, 그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일단 LG화학은 그 물량을 일단 제끼고, 수급 측면 리스크 한번 보실게요. 4조 원 물량 폭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그 보호예수 물량이죠. LG엔솔 주가 보호예수 해제 영향 받을까?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많이 풀려보는데 주가 어떻게 되냐? 그게 굉장히 큰 화두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비주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27 보호예수 해제 앞두고 연일 하락.
중부메일, 보유예수 해제 앞둔 LG엔솔 투자자 긴장.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기관에서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량 받았지 않습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얘네들 원가가 30만원이에요. 30만원 샀죠? 지금 여러분 4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에서 풀린 물량 팔면은 주당 10만원씩 수입이에요.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유에서 풀린 물량 이제 전부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4조원, 이것은 매출액이죠. 4조원 빼기 3조, 이거 원가죠. 공모주 하나에 30만원씩 1000만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1조가 남는 거예요. 1조 6개월 보유해가지고 1조 수익률이라. 그러면 여러분 벌써 33%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6개월 동안 수익률이고 이걸 이제 가상으로 보통 이제 연율로 따지잖아요. 1년을 곱하기 2 하면은 1년 동안 수익률이 66%에 이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팔고 싶고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지금 공모가 30만원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20만원이나 이랬으면 아마 팔 기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공모가보다 33%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이 수익을 확정해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펀더멘털 리스크도 있습니다.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뭐 당연히 좋겠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고 전기차는 당연히 2차 전지가 핵심이니까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자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뉴스에 리스크로 나오는 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한 1조 7천억 원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광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모든 투자 부분이 지금 좀 어려운 상태 있다. 게다가 이제 환율까지 예전에 얘들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환율이 한 1200원, 1100원 그때였거든요. 지금 13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뭐 10% 가까이 원화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기존에는 한 1조 7천억이면 공장 하나 짓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제 환율 올라가지고 2조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투자가 이연이 되면 그 공장은 짓는데 한 2, 3년 걸리거든요. 이제 공장 이제 틀 만들어야 되지, 건축물 올려야 되지, 그 건축물 안에다가 2차 전지 만드는 시설 같은 거 넣어야 되지, 그런 거 이제 안정화까지 시키는데 한 2, 3년 걸리는데, 미국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됐으면 한 2, 3년 뒤면은 매출액이 이제 거기서 발생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제 투자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투자가 재개될 때까지 뭐 5년, 10년 그런 식으로 매출액이 계속 이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주한테 그 매출액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매출액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모두가 좋다는 거 아는데, 또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중에서도 CATL 굉장히 막강한 적수죠. 세계 1위. 얘도 싸우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SK도 서로 이제 점유율 높이려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CATL이 파죽 지세로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벌써 세계 시장 34%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국 시장 빼니 어쩌니 이런 것도 관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만큼 당연히 포함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 시장 포함해서 CATL 34%, 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밖에 안 되는데 CATL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을 보시겠죠. 이 14%도 CATL에 조금 밀려가지고 경쟁이 점유율로 치면은 유지 내지는 하락, 좀 안 좋은 소식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손익계산서 하는데, 손익계산서가 결국에는 가장 큰 호재고 또 가장 큰 테마예요. 여러분 뭐 대통령 테마 이런 거 해봤자 뭐 얼마나 갑니까? 얘네들은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좀 급상승했다가 이제 급락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업을 보는 데 있어 가장 큰 테마는 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실적을 한번 봤을 때 지금 2020년 6월은 expectation 아직 나오지 않는 가상치이기 때문에 이건 제끼고, 지금 매출에 보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2021년 6월달 조금 특이하게 매출액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높아진 경우가 있었지만 그 다음 분께는 이제 적자를 찍었고, 작년 말에도 아주 소폭의 영업이익, 그 올해 1분기에도 조금 평상시 수준의 영업이익밖에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매출액으로 보면은 뭐 거의 뭐 유사하다, 변동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2020년 6월 달에 매출액이 4조 8천 원으로 껑충 뜰 것이다. 컨센서스를 이렇게 내놨는데, 글쎄요, 컨센서스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증권사별로 이제 리포트로 LG화학을 평가해 놓은 게 지속적으로 중감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 말이죠. 6월달까지만 해도 한 5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뭐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확연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7만원 걸고 있는데, 이런 특이한 거 제거하면은 한 50만원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증권사 리포트 조직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리포트 1등은 하나 증권 아니겠습니까? 하나 증권 리포트 하나 보시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앞길이 어두운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소형 전지 부분,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전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요.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중국 락다운 영향으로, 중국이 락다운 돼버렸으니까 조금밖에 안 팔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소 부진했다. 그리고 중대형 전지 부분, 광물 가격 상승에 대한 판가 전과 과정의 시차로 인해 부분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다지 좋은 소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여러분, 리포트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에는 좋은 얘기 있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써놨겠죠. 3분기 영업이익 개선 전망, 이렇게 얌전하게 개선 전망 이렇게 써놓으면 그다지 뭐 거의 뭐 2분기나 3분기나 똔똔, 혹은 아주 소폭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큰 폭의 개선은 좀 요원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주 장기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인 건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충전에 500km 훌쩍, 예전까지는 한 200km 가면은 전기차 잘 나간다, 많이 간다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500km 왔어요. 이게 500km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서는 서울하고 부산 간 한 4,500 그 정도 킬로 되거든요. 서울하고 부산을 한 번에 이제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볼 수 있고, 또 미국같이 땅덩이가 굉장히 거대한 나라에서도 500km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한 키로수로 판단하고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km 넘는 순간 내연 기관 가솔린이나 디젤을 해서 전기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가면 이제 지금 사람들이 충전을 못 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전체 전기차 가지신 분이 많아가지고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에서도 이제 그랜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얘도 내연 기관차 이제 마지막이다. 그랜저가 마지막이면 이제 다른 현대 차의 이제 작은 브랜드, 뭐 코나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은 이제 그랜저보다 이제 더 급속히 이제 마지막 내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연 기관은 지금 사라지고 있고 전기차 시장은 개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수급 요인으로 보유해서 풀려간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내일 사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폭락이라는 건 한번 시작되면 끝을 모르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지 마라. 만약에 폭락이 시작된다면 충분히 폭락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고, 폭락이 어느 정도 멈췄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사셔도 될 만한 기회가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정한 가상, 그냥 한 2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20만원 터치했다. 여러분이 20만원에 한 1억 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모 주신 마사지면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악재가 계속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있죠. 지금 이미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를 이제 하락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차트는 관심 있으신 분만 들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다지 크게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뭐 미신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락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점에 수렴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하단 지지선 뚫어버리면 크게 망가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형적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지지선 이렇게 두 번 버텨준 다음에 정확히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더 안 좋은 소식은 수급 측면에서 내일부터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근데 여러분, 주가 하락이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게다가 이 핵심이 2차 전지를 먹는 산업인데, 주가 하락을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고통이겠죠. 그러나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차기 아직 안 들어오고 추후에 살 사람들에게는 환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한 주를 사더라도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이렇게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수급 측면을 강조 드리는 이유가 뭘까? 지금 IPO 하면서 15일 보호예수 건대도 있고 1개월 보호예수 건대도 있고 3개월 보호예수 건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량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뭐 15일 건대가 한 3-5천주, 뭐 전혀 의미 없죠. 1개월이 115만주 좀 크긴 한데, 3개월도 190만주 거의 의미 없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6개월 확약이 풀릴 때가 왔다. 이 물량이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1000만주입니다. 1000만주 여러분, 비중도 가장 높아요. 당연하겠지만 42.6%가 이제 풀릴 예정이고요. 1000만주 곱하기 40만원 하면은 4조원어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간 물량일 뿐이고요.
기관이 물량 일부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LG화학이 지금 한80% 정도 대주주로서 물량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의무보고가 풀립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LG 에너지솔루션 최대 주주가 LG화학인데요. 뭐 다들 아시죠? 1억 9,100만 주 정도 갖고 있어요. 지분율이 한 80% 정도 되고 이게 상장 후 매도 제한 기간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내일 당장 기관 보유에서 풀리죠. 그리고 LG화학도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유에서 1,000만 주는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돼버렸죠. 빙산 일각일 뿐이 돼버렸고 오히려 지금 더큰 문제는 LG화학이 보유한 지금 1억 9천만 주, 2억 주, 2억 주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한 40만 원 곱하면은 76조 원어치거든요. 기관 보유에서 물량 4조 원은 뭐 우습죠, 여러분. 그러면 LG화학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지배하는데 지금까지 80%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나머지 30%나 혹은 50%만 갖고 있어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배하는데 아무 장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LG 화학 입장에서는 지분, 필요 없는 지분 이제 갖다 팔고 그 돈을 LG 화학에 꽂으면은 LG 화학이 그 돈으로 이제 투자도 할수 있고 좀더 좋은 데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0%나 30%이 정도만 남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팔진 않고 일단 50%만 남길 것으로 본다. 50% 남긴다고 하면은 지금 31% 팔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현재 시세로 하면은 한 36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만약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30% 정도 남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아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대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 해가지고 한 30% 정도 남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30%만 남길 것인데 지금 현재 시세대로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50% 팔면은 52조 원어치 팔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 지금 이게 더 크죠, 여러분. 오히려 보유에서는 작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유에서 이때까지 15일 풀렸고 1개월 풀렸고 3개월 풀렸다고 했는데 이때 물량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이때마다 시장에 충격이 굉장히 크게 가해질 수 있어요. 이게 4월 26일자 신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6일이면 3개월치가 풀렸다 이 말이 되겠죠. 3개월치면 한 190만 주뭐그 정도 아주 초폭 풀렸습니다만은 그 우려 때문에 무려 4%가 하루에 만에 폭락을 해버렸어요. 만약 이 법칙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때 이번에 1,000만 주나 풀려버리는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당연한 말이겠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5일, 1개월, 3개월 보유에서 풀릴 때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났을 거예요. 급락했습니다. 이번 보유예수 물량 역대급이고 기존에 보유예수 풀렸던 물량의 최소 2배에서 많게는 한 5배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린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보유예수가 아닌 LG화학의 의무보유 물량 그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일단 LG의 화학은 그 물량을 다 제끼고 수급 측면 리스크 한번 보실게요. 4조 원 물량 폭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그 보유예수 물량이죠. LG엔솔 주가 보유예수 해제 영향 받을까?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많이 풀려보는데 주가 어떻게 되냐? 그게 굉장히 큰 화두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비주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27 보유예수 해제 앞두고 연일 하락. 중부메일 보유예수 해제 앞둔 LG엔솔 투자자 긴장.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기관에서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량 받았지 않습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얘네들 원가가 30만원이에요. 30만원 샀죠? 지금 여러분 4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에서 풀린 물량 팔면은 주당 10만원씩 수입이에요.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유에서 풀린 물량 이제 전부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4조원 이것은 매출액이죠. 4조원 빼기 3조 이거 원가죠. 공모주 하나에 30만원씩 1,000만주 받았으니까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1조가 남는 거예요. 1조 6개월 보유해가지고 1조 수익률이라. 그러면 여러분 벌써 33%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6개월 동안 수익률이고 이걸 이제 가상으로 보통 이제 연율로 따지잖아요. 1년을 곱하기 하면은 1년 동안 수익률이 66%에 이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팔고 싶고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지금 공모가 30만원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20만원이나 이랬으면 아마 팔 기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공모가보다 33%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이 수익을 확정해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펀더멘털 리스크도 있습니다.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뭐 당연히 좋겠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고 전기차는 당연히 2차 전지가 핵심이니까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자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뉴스에 리스크로 나오는 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한 1조 7천억 원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광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모든 투자 부분이 지금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게다가 이제 환율까지 예전에 얘들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환율이 한 1200원, 1100원 그때였거든요. 지금 13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뭐 10% 가까이 원화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기존에는 한 1조 1,700억이면 공장 하나 짓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지고 2조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투자가 이연이 되면 그 공장은 짓는데 한 2, 3년 걸리거든요. 이제 공장 이제 틀 만들어야 되지, 건축물 올려야 되지, 그 건축물 안에다가 2차 전지 만드는 시설 같은 거 넣어야 되지, 그런 거 이제 안정화까지 시키는데 한 2, 3년 걸리는데, 미국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됐으면 한 2, 3년 뒤면은 매출액이 이제 거기서 발생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제 투자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투자가 재개될 때까지 뭐 5년, 10년 그런 식으로 매출액이 계속 이연될 수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주한테 그 매출액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매출액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모두가 좋다는 거 아는데, 또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중에서도 CATL 굉장히 막강한 적수죠. 세계 1위. 얘도 싸우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SK도 서로 이제 점유율을 높이려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CATL이 파죽지세로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벌써 세계 시장 34%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국 시장 빼니 어쩌니 이런 것도 관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만큼 당연히 포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 시장 포함해서 CATL 34%, 이 부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밖에 안 되는데, CATL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을 보시겠죠. 이 14%도 CATL에 조금 밀려가지고 경쟁이 점유율로 치면은 유지 내지는 하락, 좀 안 좋은 소식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손익계산서 하는데, 손익계산서가 결국에는 가장 큰 호재고 또 가장 큰 테마예요. 여러분 뭐 대통령 테마 이런 거 해봤자 뭐 얼마나 갑니까? 얘네들은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좀 급상승했다가 이제 급락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업을 보는 데 있어 가장 큰 테마는 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실적을 한번 봤을 때 지금 2026년은 expectation 아직 나오지 않는 가상치이기 때문에 이건 제끼고, 지금 매출액 보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2021년 6월달 조금 특이하게 매출액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높아진 경우가 있었지만 그 다음 분께는 이제 적자를 찍었고, 작년 말에도 아주 소폭의 영업이익, 올해 1분기에도 조금 평상시 수준의 영업이익밖에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매출액으로 보면은 거의 뭐 유사하다, 변동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2020년 6월 달에 매출액이 4조 8천 원으로 껑충 뜰 것이다. 컨센서스를 이렇게 내놨는데, 글쎄요, 컨센서스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중고사별로 이제 리포트로 LG화학을 평가해 놓은 게 지속적으로 중감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 말이죠. 6월 달까지만 해도 한 5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뭐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확연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7만원 걸고 있는데, 이런 특이한 거 제거하면은 한 50만원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중고사 리포트 조직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리포트 1등은 하나 중권 아니겠습니까? 하나 중권 리포트 하나 보시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앞길이 어두운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소형 전지 부분,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전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요.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중국 락다운 영향으로, 중국이 락다운 돼버렸으니까 조금 밖에 안 팔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소 부진했다. 그리고 중대형 전지 부분, 광물 가격 상승에 대한 판가 전과 과정에 시차로 인해 부분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다지 좋은 소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여러분, 리포트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에는 좋은 얘기 있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써놨겠죠. 3분기 영업이 개선 전망, 이렇게 얌전하게 개선 전망 이렇게 써놓으면 그다지 뭐 거의 뭐 2분기나 3분기나 똔똔 혹은 아주 소폭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큰 폭의 개선은 좀 요원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주 장기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인 건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충전에 500km 훌쩍. 예전까지는 한 200km 가면은 전기차 잘 나간다, 많이 간다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500km 갔어요. 이게 500km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서는 서울하고 부산 간 한 4, 500 그 정도 킬로 되거든요. 서울하고 부산을 한 번에 이제 주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볼 수 있고, 또 미국같이 땅덩이가 굉장히 거대한 나라에서도 500km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한 키로수로 판단하고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km 넘는 순간 내연 기관, 가솔린이나 디젤을 해서 전기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가면 이제 지금 사람들이 충전을 못 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전체 전기차 가지신 분이 많아가지고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에서도 이제 그랜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얘도 내연 기관차의 이제 마지막이다. 그랜저가 마지막이면 이제 다른 현대차 차의 이제 작은 브랜드 뭐 코나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은 이제 그랜저보다 이제 더 급속이 이제 마지막 내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연 기관은 지금 사라지고 있고 전기차 시장은 개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수급 요인으로 보유해서 풀려간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내일 사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폭락이라는 건 한번 시작되면 끝을 모르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지 마라. 만약에 폭락이 시작된다면 충분히 폭락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고, 폭락이 어느 정도 멈췄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사셔도 될 만한 기회가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정한 가상, 그냥 한 2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20만원 터치했다. 여러분이 20만원에 한 1억 샀다. 이러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20만원까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은 그냥 제가 설정한 그냥 제가 이야기거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급락했을 때 여러분이 들어가면 오히려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생일대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공모와 함께하는 고모주식 엔체테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IPO 때 창업받은 두 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1년 동안 자체적으로 보유 회수한다고 여전히 약속 지키고 있고요. 근데 좀 괴롭긴 하네요. 저도 빨리 팔아가지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무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